우리 배우 조민수 씨. 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잠시 모실게요. 예. 네, 신경 회장님도 같이 네. 나와주세요. 네, 시상식 오늘 이용의 마지막입니다. 네, 김동국 위원장님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네, 오늘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로패 문화융성위원장 김동호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 문화예술 발전의 그 중심에 계시며 특히 영화진흥공사 사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한국 영화문화를 세계 무대에 문득 섞게 하셔 그 공로가 인정되고 더욱이 본 협회에 지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네 우리 영화배우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허경호. 네. 여러분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도록 조민수 씨 좀 계십시오. 나 이거 뭐 이 영화 배우 협회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상과 또 퍼포먼스의 이 대상이 돼가지고 뭐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뭐 저는 사실. 고인으로서 드려야 이 자리에 계신 배우, 그 영화인들께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영화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아주 이 르네상스를 맞도록 이끌어오신 모든 영화인들의 공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뒷받침해서 부산국제영화제로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 7월 25일자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마 저로서는 지금 문화예술인, 특히 영화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안성기 스타로 융성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원에 보답해서 영화인들 또 문화예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영화를 크게 보여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저의 나머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영광을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다시 헌신함으로써 보답해드릴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완성드린 분이고요. 이 위원장님을 제가 사진을 좀 드려가지고 먼저 완성품을 이제 가서 도실에 거실하고 해놓고 이건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위원장님이 오늘 이 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영화인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회장님의 뜻을 분명히 숨은 공로 이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저희한테 준 것보다는 아직 갚을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영광을 주신 어려운 회장님과 영화 배우 이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저 집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상식 마지막.